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직원과 가족 등 최소 12명이 감염됐고 밀접 접촉자가 주변 지역으로 퍼져 있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높습니다. 충남 해양과학고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구자형 기자입니다. 충남 해양과학고 정문이 폐쇄됐습니다. 어제 1학년 여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까지 교사 2명과 같은 반 남학생, 통학버스 운전기사 등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이 학교는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2주 동안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학교 내 감염 여부 등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감염원인지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내부 다 염두에 두고. 경기 광명의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에서는 석 달 만에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직원 9명과 가족 등 최소 12명이 감염됐고 공장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밀접 접촉자 134명의 거주지가 용인과 광명, 시흥 등지에 퍼져 있어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높습니다. 확진자는 광명시민 2명이 있어요. 또 확진자 카운트 되는 데는 또 달라요. 방역당국은 일부 확진자들이 지난 12일 장례식장에 다녀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